안녕하십니까.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입니다. 그동안 마케팅 부서와 오랫동안 회의 끝에 만들어진 신규 콘텐츠를 오늘 새로이 시작합니다. 월간 계측기나 그동안의 계측 정보 마당에서 다뤘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정보, 해당 영상에서 다 담지 못했던 특수한 팁 같은 거를 담아내는 콘텐츠를 시작할 건데요. 아직 뭐 정확한 명칭은 만들진 않았지만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 같은 영상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영상 준비한 거는 저희가 두 번 정도 다룬 사례가 있어요. C702S라고 하는 슈미아사의 디지털 캘리브레이터 내용 담았고 C702S가 단종되면서 새로 나온 C703S에 대한 정보도 담았습니다. 위에 카드 두 개 순차적으로 넣어주시고요. C703S 제품을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고 혹은 루프로 전원 공급을 하면서 측정까지 동시에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외근 중에 발견한 아주 꿀팁을 방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공장에 그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주는 트랜스미터들을 잔뜩 설치를 해갔는데 클레임권이 있어가지고 좀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너덜너덜한 거를 정리를 해서 전원을 켰더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제품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간게 의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서 배터리를 사러 가기도 좀 모호한 시간대였습니다. 왜냐면 유저분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서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설명드렸다시피 C702S가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이 단종되면서 이렇게 AAA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는 제품으로 새로 나온 제품이 C703S인데 충방전 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5핀 케이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본사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단자이고 안에 뭐 세팅을 하는 기능이 있냐 아니면 왜 이거를 굳이 단자를 만들어놨냐 충전식도 아니면서 그랬더니 들려온 답이 전용의 어댑터가 아니라 그냥 아무 핸드폰 충전기 어댑터만 있으면 꽂아놓고 그냥 상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질의응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급하게 차로 돌아와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꺼내서 제 개인 소지품을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애석하게도 보조 배터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떠오른 게 무엇이냐?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꽂고 얘한테 전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쪽은 이렇게 USB-A 타입입니다. 저희 소지품 중에 이렇게 이게 OTG라고 하나요? OGT라고 하나요? 그 USB-A 타입을 C타입으로 바꾸는 커넥터가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모두 C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들을 기본 제공하는 거를 제가 마침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꽂아봤더니 이렇게 핸드폰의 전원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전원 출력하는 루프 테스트도 하고 신호 측정을 하고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건전지가 없고 건전지가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갖고 있는 소지품 중에 여러 가지 부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갑자기 발견한 꿀팁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제품을 월간 계측기에서 리뷰하는 중간중간 독특한 팁이 나오면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짧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챙겨다니는 것보다 건전지 챙겨다니는 게 쉽지 않을까?